요 그리고 입니다. 냉담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게. 요리 좀 해주세요. 너무 버린다. 뭔가 시어머니는 그런 거. 그 흥기히 쿄 크리콘 이사시부리니 한식 선생님과 키마스네. 또 한국어 레벨을 체크 때 간지갔어. 와 어떡해. 왜 좋지잖아 마이 요리. 최근 올라갔어요. 머리 머리콩이 머리콩이 머리병. 냉장고 체크를 또? 냉장고. 오! 좋아, 좋아, 좋아. 뭔가 시어머니는 그런. 그래, 여기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게. 가자! 구해, 구해, 구해! 누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쿠리코가 최근에 한국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식을 또 배우고 싶어요, 쿠리코가. 그래서 한국어로 한식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잘 찾아주셨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식 전문 조리 자격증 따고 싶었거든요. 딴 거 아니고.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정말 대표적인 한식, 뭡니까? 전. 만둣국. 뭐. 추석에 만둣국 먹어요? 잡채? 잡채! 오! 잡채! 우리 다 같이 잡채 댄스 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잡채 댄스. 원, 투, 쓰리, 포. 이시죠. 그리고 이제 원, 투, 쓰리. 그 흥기히. 한번 재료를 어떻게 준비해놨나. 네. 술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일단 양파. 아, 양파, 양파. 있어. 당근. 고기. 고기. 새송이 먹어. 당면. 파프리카 어디였지? 파프리카 어디였지? 그리고 이제 와인하고 먹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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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냐? 파프리카. 파프리카 너냐? 파프리카 샀어요? 샀지. 아니면 셋이 다 같이 파프리카라고 외치면 나올 수도 있어. 파프리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일단 이 당면을 불려놔야 돼요. 많이? 네. 당면이 왜 당면인 줄 알아요? 그리고 물이 지금 안 해요? 얘는 일단 너무 딱딱해가지고 넣으면 안 되고. 아, 불리기. 불리기 모르실 것 같은데? 불리기, 불리기. 50m 불리기. 한국말 하니까 넌센스 같은 건데 채소 중에서 가장 야한 채소. 버섯. 저 모양이라서 그런 거. 아 진짜? 이거를 헹궈주세요. 예. 근데 버섯은 안 씻는 거 아니야? 버섯은 일본에서 버섯 씻어요? 오, 중국난 요리 좀 하시는데요? 너무 버린다. 와. 오, 그래도 되게 능숙하게. 버섯 원래 느타리 버섯이라고. 느타리 버섯이. 사람이에요? 네, 느타리 버섯이. 지글이라고 하거든요. 지글지글. 맛있겠다. 진짜 이것만 먹어도 좋겠다. 우와. 근데 여기 있으면은 일본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 엄청 일본 음식 많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하지만 한국에서 먹는 통고추 라면? 통고추 라면? 통고추 라면? 돼지고기. 돼지고기 라면? 통고추 라면. 아. 그리고 잡채 하고 있는데 어때요? 해보니까? 진짜 제가 혼자니. 제가 실제로 한국 음식 만드는 게 신기해요. 그러게요. 떡볶이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르다. 떡볶이는 좀 분식 같은 좀 간단한 느낌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잡채는 뭔가 진짜 집, 집밥, 집밥. 집밥쿠 진짜 집밥쿠 선생님. 맞아, 맞아. 따로따로 뽑는 집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귀찮으니까. 맛있게 냄새가 나는데 지금. 아 진짜. 간장 3스푼. 아 이거 끝이에요? 참기름 2분의 1스푼. 2분의 1. 아! 진짜 깜짝. 끝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다. 진짜 간단하다. 되게... 와 기뻐요.
목이 빡빡한 댄스 원, 투, 쓰리, 포 오, 귀여워 엄청 너무 마실 것 같아 아, 드세요 아,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근데 이거 진짜 4인분 맞아? 4인분이라고 써있긴 한데 이거 한 젓가락이잖아 그럴까 진짜 죄송해요 근데 진짜 이건 진짜 아. 이게 약간 들어가는 게 많아서 조금 겁먹을 수도 있는데 아, 뭐 그래? 아, 진짜 싫어 이제 옆으로 옮겨주세요 넷 이사 이사? 응 이사 이사 간다 잡채 이사 간다 야지 오 너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드라마 같은 걸 좀 보다 보니까 아 무슨 드라마야? 영화 중에 고백 진짜요? 몇번봤어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맞아 저 언제 만들어요? 아까 만들어놨던 고기도 부어주고 다 싹 다 부어주고 이렇게 좀 근데 볶으면 불어나 뭔가 섞으면 약간 흘려서 먹자 와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는데요? 응. 완전 느낌 있는데? 그니까 응. 마지막에 깨 한번 싹 뿌려 오 그니까 파프리카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과연? 맛있는 냄새나 아니 오. 맛보기가 식사하시는 거 아니네 진짜로? 응 그니까 엄마 진짜 그대로 먹어 진짜로? 진짜로 엄마 진짜 맛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래 엄마 흐흐기히 잘 먹겠습니다 와 대박 와, 진짜인데? 와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와 우리 이렇게 되니까 진짜 어머니가 해준 맛이야? 아니요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평소에 병신이가 요리 많이 해줘요? 네 아 진짜 내가 대인 거 아니에요 정신이가 해준 요리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와, 제육볶음 오 제육파는 남자 였어? 굉장히 어려운 요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제육볶음도 맵다고 했었는데 아 처음에는 그냥 커츄 있잖아요 그것도 못 먹겠어요 양파도 못 먹었어요 맵다 진짜? 근데 불닭볶음을 소스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좋은데 집에 있는 맛있겠다 하지만 선생님한테 실례하는 거 아 전혀 저는 너무 좋아요 와 그냥 불닭 아니야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야 너무 맛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불닭볶음 먹는 게 낫지 않아? 뭔가 배웠는데 오늘 맛이 소감 아 누리 먹다가 누리 먹다가 누리 집어도 몰랐어요 누리 집어 모르지 짠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둘이서 진짜 운명적인 만남인 거잖아 맞아 그런 거에 대한 신기함을 느껴본 적 없어요?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일이 많이 있어서 근데 담당자 아니라면 안 만났어서 아 담당자 아니었으면 못 만났을 텐데 네네 맞아요 지금 사실 크리코가 여기에 있고 누나들이랑 같이 맞아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둘이서 사귀 초반에는 경식이나 일본말을 잘 못하고 크리코도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소통을 하냐 했더니 어떻게든 한대요 근데 진짜 조금 지나서 보니까 경신이가 일본말을 너무 잘해 맞아요 진실? 그리고 우리가 완전 처음에 크리코 갔을 때만 해도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조금 경신이가 중간에서 통역하듯이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지금은 알아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게 사람의 힘이구나 네 아 고맙습니다 나중에 우리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줄에 보기로 했어요 집사보다 춤을 동식이 너무 어릴 때 막 동생이니까 동식이가 결혼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한 동생이 결혼하기 웃겨 이렇게 했잖아 아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 안 되면 증가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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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잡! 잡아주세요 오! 뭘 잡으라는 거야? 뭘 잡는 거야? 뭘 잡으라는 거야 대체? 대박 채! 채를 쓰 잡! 잡채를 먹어볼게요 아
자체가 문제야. 야, 크리코 벌써 부끄러워.